까집니다. 오늘은 한 명이서 따른 이야기. 성벽을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아닥사스나 왕의 술잔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그는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어 친구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그들을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아닥사스 왕의 술잔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날 어느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어 친구들이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셔서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아가 청했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무너진 성벽을 고치는 일을 돕고 싶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그의 부탁을 들어주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셨어. 유네는 야가 왕 앞에 나와서 청해했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무너진 성벽을 고치는 일이 돕고 싶습니다. 무역사사하는 그녀를 주워주어서 예루살렘으로 떠났어요.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을 둘러보았어요. 예루살렘의 상황은 그가 들었던 것보다 훨씬 나빴어요. 느헤미야가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성벽을 고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니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뎌진 사람의 도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의 모든 것 훨씬 나빴어요. 느헤미야가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성벽을 고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도 도우시니 하나님이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을 모아 먼저 성문을 고치기 시작했어요. 양문, 물고기문, 걸음문, 그리고 다른 문들도 고쳤어요. 그 다음에는 성벽을 쌓기 시작했지요. 예루살렘에 있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을 모아 먼저 성벽을 고치기 시작했어요. 양문 물고기문 썼어요. 그 다음에 성벽을 쌓기 시작했지요. 이 일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웃었어요. 그런데 성벽이 점점 높아지자 그들을 어떻게 방해할지 궁리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손에는 연장을, 다른 손에는 칼을 들고 일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이 일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웃었어요. 그런데 성벽이 점점 높아지자 그들을 어떻게 방해할지 궁리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손에는 연장을, 다른 손에는 칼을 들고 일했어요.
그 다음에 가볼게요. 52일 만에 드디어 성벽이 모두 완성됐어요. 제사장 에스라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기로 약속하고 자신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52일 만에 드디어 성벽이 모두 완성되었어요.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기로 약속하지요. 자신은 지켜주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활동을 해볼게요. 기록하기. 다시 쉬었다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어땠었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봬요. 안녕.